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스타크 202 로얄 로더스 4강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이 고비를 넘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이력서에 4강 진출 또는 그거보다 그거 더 넘으며 우승도 바라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경기에서 지면 8강 진출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최종전에서의 그 탈락이 정말 아쉽거든요. 네. 예. 여기에서 뭐 실버 폰케온과 럼블러가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서머너의 대결일 수도 있고 워로드의 대결일 수도 있는 그런 두 팀이 맞붙게 됐습니다. 색깔이 약간은 비슷할 수도 있어서 그 안에서 분명히 아마 럼블러가 또 조합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러나 턱걸이 헤아즈 선수는 서머너를 16강에서 보여줬지만 오늘 내내 워로드로 플레이를 했었고 아마 겨울보리 선수가 뭘 꺼내들지 이게 궁금하네요. 아마 만나는 팀들마다 다 메인 딜러가 한 명씩 있다고 의식을 해서 워로드를 계속 꺼낸 것 같고요. 네. 서머너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어려울 수 있다. 이게 특성을 살린 플레이라기 위해서 오늘은 워로드다. 나중에 또 상성에 따라서는 서머너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오늘을 뚫기 위해서 워로드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상대 실버 폰케온이 서머너를 계속 기용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럼블러는 맞서머너전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 워로드를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보여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실버 폰케온을 이제 다시 만나서 저는 이제 뭐 서머너 대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았는데 네. 예, 뭐 워로드가 오늘은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게요. 실버 폰케온입니다. A그룹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하면서 55%가 넘었으니까 진짜 많은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실버 폰케온이 올라가겠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승자전에서 조합 간의 상성 이런 것들 때문에 패하고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일단 서머너가 계속 굴린다라는 그런 약간 슬픈 소식을 오늘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실 특도가토 선수는 서머너 중에서도 알리마지에 대한 성공률이 굉장히 좋아요. 네. 부족한 딜량도 채우고 상대에게 협조를 하는 그 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 한번 다시 한번 기대해볼 만합니다. 그러게요. 결국 그리고 실버 폰케온은 그걸 보여줘야 오늘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버 폰케온과 럼블러의 어떤 조합으로 나올지를 확인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럼블러, 워로드의 창술입니다. 네, 일단은 뭐 창술사를 뭐 블레이드 대신에 이제 창술사를 좀 사용을 하면서 조금 더 뭐 적극적으로 들어가겠다 좀 이런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뭐 마일스톰도 있고 상대의 좀 근접 클래스들이 많을 때 더 힘을 발휘하는 클래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창술사로 변경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상대가 조합이 뭐 지금 보시겠습니다만 실버 폰케온도 내내 워로드 서머너 배마 이 조합으로 나왔었잖아요. 역시 그대로예요. 예, 뭐 거의 변함없이 계속 자신감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 자신감 있는 조합은 어느 상대에게도 대응을 할 수 있다. 맞받아치는 그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게 저는 약간 의아한 게 오늘 서머너가 사실 잘 안 풀리고 승자전에서도 서머너가 계속 울리는 이런 플레이들이 나왔어서 실버 폰케온은 그대로 나오면은 안 된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작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팀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전략적으로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 뭐 마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인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상성에서 한번 눈물을 흘렸던 실버 폰케온이기 때문에 뭘 준비해가지고 나왔을지 잠깐의 쉬는 시간 동안에 럼블러에 대한 준비 어떻게 풀어왔을지 보겠습니다. 최종전 첫 번째 세트입니다. 일단 결국 또 서머너 저격에 의한 이런 픽이 돌아갔다고 보면 되는데 블레이드에 대한 대처를 또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실버 폰테온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의 섀도우 복싱을 통해서 럼블러는 창술사를 넣고 서머너를 다 지켜보고서 뭔가 빠졌을 때 그때 들어가서 딜링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보입니다. 창술사 완전 TCR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지금 3대2구도 만들었습니다. 잘 몰려있었거든요. 실버 폰테온 지금 분명 잘 뛰었죠. 이럴 수 없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습니다. 차징 슈터 선수도 지금 뭐 마크 잘했어요. 네, 마크 잘하고 있고요. 그러려고 했는데 버텨서 잘 버리는 빈손. 일단 뜨또가토 선수는 계속 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 속도 느려졌거든요. 네. 통신초를 그리고
쉼내 선수가 그 와중에 조금 체력이 많이 깎여요. 네, 그리고 턱걸이 선수도 일단은 뭐 상대 둘을 이제 끌고 다니면서 최대한 네, 스킬을 본인에게 이제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려는 모습이고요. 네, 갑자기 한 방 몰아넣는 거죠 지금. 네. 피닉스 케어 있었는데 이게 버티기에 너무 충분해서. 예. 자, 이거 네, 몰렸어요 구석에. 그렇죠. 지금 쉼내 선수가 나왔으니까 다행이지.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각성기 타이밍의 이점을 럼블러가 잘 봅니다. 이게 지금 체력이 적은 끼겨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깎아내려는 생각으로 다른 선수들을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최대한 좀 어느 정도 입구를 좀 뚫어내기 위한 그런 살기 위한 각성기로 보였고요. 근데 이게 글쎄 모르겠어요.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세기 각성기거든요. 약간 여기에서 차이 더 만들겠다. 네. 본인이 살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쵸, 그쵸. 야 이거 실버풍대 일방적으로 좀 밀리는데요? 지금 또 콤보 다 들어가서 쉼내 선수 너무 많이 깎였어요. 실버풍도 맞았죠. 네. 일단 끌고 들어오는 건데 이게 다 붙어있어서 지금 집중으로 바꿨습니다. 네. 아 이거 지금 진영 자체가 너무 안 좋아. 일단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케어 때문에 많이 날개를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턱걸이까지는 끊어내고 싶은 실버 풍태원. 그 와중에 버티고 있습니다. 갈고리! 아우 이러면서 한번 다시? 한 대 빵! 마무리가 둘 다 쉴드 순간 복막까지 오히려 끼규어가 이거 턱걸이 선수는 스킬 계속 돌리면 계속 버틸 수 있거든요. 예. 복막 때문에 쉼내가 꽤 많이 버텨주는 사이에 지금은 가긴 했습니다만 이 쉼내 선수가 체력이 적은 것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한번 돌자 예. 이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차진 슈터 선수가 빼주는 모습이고요. 윙드 버텨보면서 나오거든요. 스퀘어도 썼어요. 순간 반격을 한번 노려봤습니다. 창진이 이러면 볼 수 있는데 위에서 윙드로 또 한번 버텼거든요. 네. 쉼내도 아우 진짜 이 경기 안 쉽네. 빵빵빵빵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턱걸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버스트 캐논을 빼놨거든요. 네. 그래서 아군에게 이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패 격동을 꼈는데 와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는 게 상대를 잘 마크하면서 뭔가 딜을 넣기 위한 그런 욕심보다는 케어하는 데 집중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쉼내 선수가 들어가면은 이제 뭐 둘 중 하나 물 수 있지만 워로드를 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죠. 쉼내도 쉼트로 너무 버텼어요. 하지만 물려 있으면 더 아파요. 원 플러스 갑니다. 원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끼기어도 네. 같이 가겠는데요. 정의. 너무 위험한데요. 정의가 정말 집행이 됐네요. 네. 알리마지. 그래도 이게 아직 체력이 건재해서 차징 슈터를 누려야 되거든요. 네. 전장의 방패를 낀다는 건 순간적인 모든 것을 잠깐 동안이나마 예, 피한다는 거고요. 18회 창! 그래도? 요! 네. 물론 아직까지 어려워요.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둘을 잡아야 돼서 체력이 만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일어나 선수도 좀 고고하게 버티는 중이라 뜻도가토 선수가 역으로 위험하죠. 네. 시간 6초, 5초. 실버 풍태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 진짜 서머너가 안 풀리는 날이에요. 이거는 초반 전략의 승리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결과적으로 창술사가 쭉 아래쪽으로 해서 돌아서 갔고요. 그리고 반대로 럼블러는 아마 그걸 알았을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쭉 3대2로 먼저 교전을 벌였었는데 그 3대2 싸움에서 상대의 체력이 거의 빠지질 않았어요. 스킬은 빠졌는데. 네. 그러면서 창술사가 프리해졌고 오히려 본인들이 코너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됐죠. 실버 풍태오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릴 때 서머너가 결국 키인데 앞서 상성에서의 좀 불리함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좀 해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현재까지의 그림으로는 딱히 뭐가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약간은 난리 났다고 볼 수 있는 게 럼블러 팀이 가진 카드가 너무 많아요. 창술로도 보여줬죠? 진영과 전략이 승리를 보여줬는데 아직 블레이드가 안 나왔어요. 블레이드는 더 끈질기게 물 수 있고 애매한 킬 타이밍을 억지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 보니까 그 서머너가 계속 고통받을 수 있는 구도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실버풍태오. 실버풍태오는 지금까지는 계속 서머너를 기용했어요. 근데 그쵸. 지금 이렇게 뭔가 잘 안 풀릴 때 다른 카드를 꺼내둘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대로 예, 우린 원래 서머너 조합이야 라고 보여줄지 아 궁금합니다. A그룹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실버 폰테온인데 위기에 몰렸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사실 바꿀 수 있는 클래스라면 또가또 선수가 뭐 본인의 또 다른 주력 클래스인 뭐 아르카나나 아니면 뭐 스카우터를 일단은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아, 이 피규어 선수가 케어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만큼 어려웠는데 뜻도가또 선수도 들어가면서 지금 딜과 받은 딜은 솔직히 준수한데 네네. 결국 배틀마스터 포지션이 참 어렵다는 걸 지금 전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겨울보리 선수가 지금 창술, 그 전에 뭐 블레이드면 블레이드, 창술이면 창술 야 역할 정말 좋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캐리라인을 좀 맡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러블러 팀에 일단은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물렸던 지금 이 전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려도 누군가는 물리게 되고 그냥 범위 스킬을 발동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 계속 위험해질 수 있는 그 반복의 상황이 좀 확정 연출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본인의 스코어가 너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초반부터 아예 그냥 밀어붙인 러플러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시야 싸움이나 사거리 싸움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빠르게 들어가서 좁혀주겠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를. 선수들이 저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겼을 때 하이파이브 이런 거 할 때 물론 아직 전체 승리가 마무리된 건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한 수 앞서 나간다 이런 안정감은 느낄 것 같아요. 럼블러 워러드 창술 홀라 그래도 그대로 갑니다. 네, 이겼던 전술을 그대로 채용한 건데 사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럼블러가 같은 전략을 들고 나왔을 때 받아칠 수 있는 게 실버 폰테온의 재료가 있냐 네. 이런 물음을 던지는 픽이거든요. 이게 네.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실버 폰테온은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색깔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다른 카드를 꺼내진 않습니다. 그쵸. 뭐 클래스를 이제 그대로 들고 오면서 뭐 피규어 선수가 이제 초풍각을 그러니까 내면각을 빼고서 다시 초풍각을 이제 넣는 그런 모습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받아치는데 판정 싸움도 어느 정도 좋고 그리고 뭐 어차피 들어가는 상황보다는 결과적으로 뭐 공속이나 이제 이런 감소를 디버프를 걸어주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풍각을 보통 찍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공속 감소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노릴 수밖에 없고 분위기가 약간 좀 몰려 있는 상황에서 실버 폰테온 뜻도가 또 참 어깨가 무겁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보여지는 계속 저격당하는 클래스라는 측면에서 그걸 풀게 하려면 나머지 선수들과의 합이 중요한 건 뭐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이번에 배틀마스터가 좀 더 그 판정 싸움에서 버틸 수 있는 픽을 했다는 건 서머너를 더 단단하게 지켜주겠다는 의지인 거죠. 예. 전 시즌에 8강까지 진출했던 기록 실버 폰테온 쉼내 선수하고 뜻도가 또 선수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두 번 다 참여해서 8강으로 마무리되면 큰일 납니다. 아, 속상하죠? 그쵸. 심지어 이번 시즌에는 그 A조에서 1위로 투표를 받으면서 그러니까요. 4강에 올라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여기서 한번 보여줘야 되는 실버 폰테온 반대로 럼블러는 이번 세트 잡으면 4강입니다. 서머너 입장에서도 아까는 마력이 빗나가는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겨울보리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같은 전략이죠? 돌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실버 폰테온이 겨울보리를 먼저 노려줬어요. 네. 같은 전략으로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서 미리 그쵸? 보면서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보다 적응을 훨씬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겨울보리 선수가 일단은 뭐 아까처럼 그렇게 쉽게 딜을 넣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어요. 두 번은 안 당한다죠. 맞습니다. 매선층 그냥 바꿔가면서 버텨주는 건 맞는데 이 다음에 이제 그런 워루드가 다시 보관한 배틀마스터가 봐버려요. 자, 창술사를 지금 굉장히 노골적으로 노려주고 있거든요? 네. 와, 지금 뭐 다 투여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실버 폰테온이 세운 작전인 거죠? 예. 창술을 물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창술이 들어와서 해집으니까 창술을 그냥 먼저 녹이면서 좀 포지션 자체를 편안하게 하자라는 거죠? 네. 사실 딜링의 근원지가 그쪽에 있는데 그만큼 배틀마스터가 고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네 지금 럼블러 전체적으로 체력들이 깎인 거는 이거는 실버 폰테온에겐 좋은 소식. 그렇죠. 그리고 바그론을 일단 토토가토 선수가 이제 사용을 했었고요. 네. 상황이 되면 이제 누구든 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와서 마력 좋죠 지금. 와 신초래. 신초래.
히스! 겨울머리를 보냈고요. 네. 이러고 빠져나와야죠, 기교는. 지금 스킬 연계가 너무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네. 차징 슈터도 갈고리 걸리진 않았습니다. 아, 배틀마스터가 그런데... 지금 너무 잘 물었어요. 체력, 아우, 이거 거의 빈사 상태. 기규어가 아웃이 된다고 해도 지금 뒤에 있는 두 선수들이 자신감 있게 못 옵니다. 지금요. 네. 겨울보리가 회선창으로 시간을 좀 벌어주긴 했습니다만 차징 슈턴 여전히 아우 많이 아픈 상태. 네, 일단은 홀리나이트의 체력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 아웃이죠, 아웃이죠. 아, 잡혔어요. 이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안 좋을 수도 있죠. 겨울보리 띄워졌고요. 스피어샷 한 방으로 이렇게 됐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신초리 피닉스 콤보가 지금 연계가 계속 무겁건 끼교. 이거 딜링용이었거든요. 겨울보리 체력 많이 뺐어요. 감전이라서 쉽네 선수가 일단은 잠시 딜릴 수가 있었지만 지금 약간 서머너 잡는 타이밍 늦었어요. 이러면 합류 가능합니다. 네. 자, 슈리도 선수는 일단 빠져 나온 모습이고. 스탠스 바꿨죠. 자, 각성기까지 했는데 빠졌고요. 결국 적의 킬까지 녹일 수 있는 각성기 타이밍이었는데 일단 무빙으로 잘 빠졌습니다. 일단은 좀 이상기 이런 타이밍을 좀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모습이었죠. 율법? 결과적으로 각성이 아깝게 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요. 돌진도 지금 빠져서 이제 혼자서 물러가기 어려워요. 갈고리까지 필요합니다. 어쨌든 각성기를 다 쓴 실버 풍세웅인데요. 자, 근데 이게 태그매치로 같이 바뀌어간다면 스코어가 안 바뀌어요. 실버 풍세웅 상황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전장의 부패를 썼습니다만은 뭐 체력 자체가 워낙 없어서 여기 둘, 아우, 셋까지 다 모였어요. 뜻도가들을 잡겠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버리더라도 예. 일단은 이제 그 다음 턴에 상대 체력이 또 없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지금 유리한 상황이죠. 실버 풍태우는 네, 끼겨 선수는 뱀감까지 노리면서 물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괜찮다. 이건 서머너 나온 뒤를 봐야 된다. 각성기를 럼블러가 둘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네. 썼어요? 이제 들어가려고요. 폭주 버프니까요. 체력이 너무 없어서 어떻게든 버티는 걸로 썼는데 아 지금 동신? 데려가죠? 진실이방? 네? 겨울보리! 자, 끼규어 선수 와! 끼규어 뜻도가똥 마무리 킬 하나씩 잘 가져갔습니다. 너무 아프게 들어가요. 겨울보리도 이러면 약간 보리 상태 삼각보리거든요. 실버 폰테온이 이번에 세운 작전은 어쨌든 겨울보리 창수를 먼저 물고 끊자 그리고 창술에게 당하지 말자 였는데요. 그게 통합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적중했죠. 결과적으로는 같은 전략으로 이 창술사 겨울보리 선수가 다시 한번 아랫지역으로 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만은 3대2 교전을 걸지 않았었고 오히려 스킬을 아껴뒀던 걸 창술사에게 쏟아부으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전략은 같았습니다만 그림이 완벽하게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제는 창술사에 빼고 블레이드를 넣어야 되는 타이밍도 이용왔어요. 거에는 당하지 않겠다. 결국 물어주는 시작의 힘은 블레이드 쪽이 조금 더 센 게 맞거든요. 네. 그거는 세 번째 세트에서 럼블러가 글쎄요 변화를 보일지 한번 지켜보죠. 와, 실버 폭태온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군요. 네, 일단은 이번 경기에서는 그 창술사에 흔들리지 않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 실력이 더 잘 발휘가 됐는지 스킬 연계가 너무 사실 좋았어요. 뭐 풍신초래, 뭐 피닉스 막 3인으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애초에 이제 체력 자체를 확실하게 좀 딜적으로 눌러놓고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여유가 있었죠. 서머너 입장에서 아든 스킬이 저렇게 적중을 하는데 그게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때 그 쾌감. 아, 실버 풍태온 뜻도가또 선수가 앞서 굉장히 좀 어려웠을 텐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만끽을 해냈습니다. 스탯도 궁금하네요. 확실히 지금 나에게 들어왔어요. 서머너가 알리마즈를 쓰면서 같이 싸울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건 분명 딜이 괜찮다. 이거 봐요. 뜻도가또 선수의 입힌 피해량이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면 급하는 실버 폰테온 입장에선 편했단 얘기입니다. 그쵸. 결과적으로는 창술사를 뜻도가또 선수에게 떼어주니까 뜻도가또 선수가 보여주는 이 딜링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받은 피해량도 현저하게 줄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서서 그 실버 퐁테온이 계속 겨울보리를 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받은 피해량이 높을 수밖에 없죠. 예, 들어올 때 그냥 같이 싸워버리고 버틸 수 있는 기술 다 뺀 다음에 더 우겨넣었기 때문에 이거 겨울보리 선수도 못 버티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실버 퐁테온이 또 이렇게 해법을 찾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카드가 필요하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실버 퐁테온 하나
꺼내들면서 이거요 하고 예 증명을 시켰어요. 그렇죠. 뭐 카드가 사실 클래스를 변경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예,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전략 점수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극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실버 폼페온이 잘 보여줬죠. 네. 와 지금 보세요. 마력을 시동 걸고 그러고서 풍신초에 들어간 다음에 묶였습니다. 서로 스킬풀을 정말 절약하면서도 최대한의 데미지를 보여준 그런 싸움이죠. 네. 그래서 창술 입장에서 뭐 이창장점 뛰어들고 근데 창술 그 겨울보리 선수도 정말 반복에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오히려 내 움직임이 상대에게 좀 읽혔구나라는 게 뜨끔하게 느껴졌을 것 같은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래도 승자의 여유랄까요? 먼저 승리를 따냈었기 때문에 전략을 돌릴 수 있는 이런 환기 시간은 분명히 먼저 가지거든요. 성공권이 있다는 얘기구나. 럼블러가요? 그렇죠. 럼블러 네. 입장에서요. 자, 볼까요? 럼블러. 어, 블레이드로 바꿉니다. 네, 말씀하셨던 그 블레이드가 이제 등장을 다시 한번 하면서 창수사를 빼놓고서 뭐 이 전략이 이제 통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는 뭐 마일스톰을 통해서 최대한 좀 안정감 있는 예, 어쨌든 창수사보다는 안정감 있고 좀 더 티어 높은 게 이제 블레이드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주는 모습이죠. 겨울보리, 아 이거 럼블러도 그대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창술이 뭔가 한계에 부딪혔다. 상대가 우리를 잇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 다른 캐릭터를 할 수 있으면 바꿔주는 것도 이것도 답이에요. 그렇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창술사를 먼저 보여줘서 그걸로 점수를 따냈기 때문에 그 뒤에 블레이드로 갔을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뜨또가또 선수가 다시 한번 혼란의 양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겠죠. 예. 실버 퐁테오는 그대로 가는데요. 야 이렇게 되면 나 창술에서 블레이드로 교체한 럼블러.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럼블러 결국 그 블레이드가 일을 내느냐 아니냐. 그렇죠. 뭐 사실 클래스는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블레이드가 똑같이 이제 창술사가 했던 역할을 하면서 일을 그러니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게임을.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각성기가 사실 창술사보다는 뭔가 좀 더 이렇게 유동적으로 잘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줘야겠네요. 완전한 한방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럼블러고요. 그 한방에 뜨또가또 서머너가 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싸움이 되겠습니다. A그룹의 8강 최종전의 마지막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차진 슈터 선수의 홀리나이트가 이번에 스킬을 집행자의 검으로 바꿨거든요. 질주배기에서 조금 더 직접적인 교전에 참가하는 것보다 한 대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스킬들에 투자함으로써 블레이드에 대한 더 이 플레이 환경을 조성하고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실버 폼페온 입장에서는 네, 이제 마일스톤 턴에 이제 한번 잘 버티면은 근데 마일스톤 두르고는 들어왔는데 꽤나 많이 튕겨졌어요. 그렇죠. 이 턴을 잘 버티면은 오히려 뜨또가또 선수가 굉장히 프리딜 넣을 수 있는 구도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실버 폼페온 아 뻔하다 이런 느낌이었죠. 겨울보리만 바라봤어요. 지금 스킬 투자 많이 헤드헌트. 하지만 결과적으로 붙는데 이제 스킬을 쓰다 보니까 딜 스킬이 이제 제대로 뜨또가또 선수에게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율법 케어 견제 때문에 심리적으로 빠진 그림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겨울보리 선수가 많이 맞긴 했는데 키겨 선수가 같이 케어하느라고 같은 딜을 받은 느낌이라 아직까지는 대등한 상황입니다. 감정 또 바라보고 있어요. 와! 믹스. 지금 불새가 날아올랐죠 그냥. 네, 이거 지금 앞에 있었던 겨울보리 선수 뭐 삭제됐고요. 그냥 짜릿했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럼블러 입장에서는 등등. 네, 지금 상황 자체가 안 통하고 전략이 안 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그러니까 겨울보리가 뭔가 바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다 할 이렇다가 안 나와요. 네. 뭔가가 손에 쥐어지질 않습니다. 다른 쪽 보고 있어요. 블레이드 쪽은 그냥 들어오는 끊어내고요. 여기 겨울보리와 끼규어. 어퍼슬래시 타이밍 어긋났죠 지금. 빠진 이후입니다. 그리고 뭐 율법도 깔려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뽕뽕뽕뽕 이거 데미지 딜 맞출 수 있어요. 전담 마크 하고 있습니다. 네. 피닉스 또 날라왔고요. 헛거리 선수 체력 힘에 빠졌습니다. 이거 밸런스가 살짝 무너지고 있거든요. 겨울보리 선수도 위기인데 헛거리 선수도 위기에. 이게 지속력 지속 교전 싸움에서 화력 차이에서 확실하게 실버 퐁테온이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갔을 때 킬까지 만들어내야 돼요. 윙드 스피릿
아 근데 추가딜 못 들어올까봐 지금 정의 집행이 빠졌어요. 예. 버티려고 한 건데 부실 처리! 아, 배달 제대로 했는데요. 아 지금 겨울보리 선수도 체력 없고요. 네. 겨울. 아 이거 못 버텨요. 버티냐 싶네가. 어 자진 슈터는 어떻게? 마리린! 마리린 계속 붙어서 월성가. 2대1 싸움. 서머너의 로망이죠 이거. 그쵸? 그리고 마무리까지. 네, 불세. 와 이거는 화 때문에 화사 때문에 죽었고요. 예. 쉽네. 그 사이에 머스트 캐논. 이것도 피해주고. 아 사실 이 미러전에 있어서는 서로 묶어두는 정도라서 예. 시간을 벌고 있는 느낌이죠. 위에서 싸움이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네 일단 뜻도가 또 선수를 좀 최대한 네, 불어서 버스트로 마무리했는데 아 쉽네 선수까지는 정리하는데 이제 이 다음에 들어오는 추가 싸움에서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다행이긴 한 게 네, 지금 쉽네 선수까지 좀 깔끔하게 끊어내면서 각성기 부분에서는 럼블러가 앞서 나가거든요. 아마 쉽네 선수도 이거 30초 때까지 안 뛰겠죠. 지켜봐야 되거든요. 네네네. 일단은 자 율법과 각성기 좀 홀리나이트 썼고요. 썼고요. 아, 그리고 플래시백기가 하나 있어요. 진짜 피닉스가 거슬릴 정도로 너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딜감에 네. 예쁘게 붙다는 거 관심합니다. 예. 아 이거 일단은 아 마리린이 지금 블레이드 케어를 너무 잘했어요 방금. 네? 블록거를 한번 했고요. 시간은 없고요. 기규어가 이대로 살아있으면은 겨울골! 우리 플래시 블링크! 플래시 블링크! 네. 겨울 이거! 이거는 정말 노렸던 각이고요. 네. 아 서로 이제 각성기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쥐어짠 싸움이거든요. 아 일단은 와 이거 지금 일단 4대4로 만든 상황에서 끼규어 선수 체력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럼블러가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다음 싸움 보자는데 윈드 스피릿이 지금 빠졌어요. 갈고리 어? 차진 슈터 데려왔고 밀어냈고요. 근데 블레이드가 아래 서머너 불었습니다. 자 축복과 마엘 같이 썼고 같이 썼거든요. 도망치는 무빙 끼규어. 자 끼규어 끼규어 이게 살아야 이게 끼규어 끼규어 마력해요. 와 자 그래도 하나씩 주고받았어요. 네 아직 몰라요. 지금 알리마지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근데 지금 턱걸이 선수 체력이 조금 더 없어서 설마 이거 골든킬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볼게 한번 체력 보고서 골든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어퍼 슬래시 블레이드 노리면 아니면 지금 선택 권리가 너무 뛰어나거든요 지금 상황이. 실버 봉태훈이 조금 더 체력상으로 유리해요. 골든킬이에요. 예 이거 마일스톤 벗겨지면 최대한 턱걸이 선수가 일단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차징 슈터 선수가 앞쪽으로 나간 거였거든요. 아 묶진 못했는데 겨울보리 선수가 위에 묶을 때 턱걸이 선수가 버텨야 됩니다. 월성가 버텨야 그리고 버슬래시 턱걸이는 버텨야 됩니다. 올라이트 차징 슈터 차징 슛터 차징 슛터 쉴드 끝났어요. 쉴드 끝났어요. 차징 슛터 끼규어 노릴 수밖에 없어. 이 차징 슛터 미쳤어요. 물건 실버 봉태훈이 결국 이걸 잡아내네요. 와 이건 시청자분들과 루아 팬분들의 안목이 정말 높다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았던 실버 폭태원 아니겠습니까? 네. 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럼블러도 거기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지는 실버 폭태원이 더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 끝까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일단은 굉장히 명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럼블러 입장에서는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그 위기의 상황이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하게 특히나 이 턱걸이 선수가 그 각성기를 2인으로 쓰면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역전이 나올 뻔했거든요. 네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럼블러도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만은 이 실버 퐁태온의 이 노련함이 예, 좀 더 빛을 발했어요. 예, 빛을 발했... 예. 겨울보리 선수가 블레이드로 각을 보는 이런 모습들이라든지 각성기 쓸 때 확실하게 적을 하나 끊어내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야 실버 퐁태온의 벽을 넘지 못하네요. 네 이게 알고도 당해야 될 수 있는 그 서머너의 슬픔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이걸 배틀마스터가 초풍각을 선택하면서 들어올 때 한번 나도 같이 물겠다 서로 스킬을 소모하는 싸움을 가겠다라고 생각한 게 정답이었습니다. 네. 야 실버 퐁태온은 사실 굉장히 좀 불안하긴 했을 거예요. 그쵸. 네, 마지막까지 오면서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클래스에서 조금 부드럽지 못하다라는 게 결국에는 상대가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실버 퐁태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뭐 즉흥적으로 본인들의 좀 뭔가 오더나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극복을 해내면서 네, 드디어 처음으로 4강에 올랐네요. 네, 부드럽지 못했다는 얘기는 결국 그 유연성이라는 문제인데 그쵸. 픽에서의 유연성이 없다? 딱
정해졌단 얘기예요. 그만큼 럼블러 입장에서도 노림수가 있었는데 그걸 결국 잘 극복해냈습니다. 아, A그룹에서 2위로 4강에 진출한 실버퐁태훈이고요. 와, 겨울보리 선수 보세요. 딜과 받은 피해량이 진짜 높은데 그만큼 뛰어들기는 했는데 뜨또가 또 거기에 맞받아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숫자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뿐이지 서머너의 딜량 꽤 좋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겨울보리 선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그쵸? 그쵸. 네. 네, 근데 사실 뭐 전략적으로 상대팀이 이제 노골적으로 겨울보리 선수를 좀 마크를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케어를 했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뚜또가또 선수가 좀 딜을 할 수 있는 구도 자체가 많이 나왔죠. 예. 주요 장면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때 겨울보리 선수가 구석에 밀렸는데 이 피닉 한 방에 녹아버리는데 정말 큰 한 방이었죠. 초반 부분에는 진짜 실버퐁태온이 와 압도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초반의 분위기가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다 그냥 쌓였던 거잖아요 밑에. 그쵸 그쵸. 네. 그러다 보니 이후에 럼블러의 좀 반격도 굉장히 매서웠었죠. 그러니까 겨울보리 선수가 지금도 버스트 딜로 마무리한다거나 각성을 쓰면서 마무리한다 이런 거 참 좋았는데 뭐 이게 승패가 나뉘어져서 그렇지 경기 자체는 엄청 팽팽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시간이 올 때까지 사실 막 거의 막판에 각성기 교환이 있었을 뿐인데 원래 실버폰테론이 각성기를 두 개를 더 던졌었거든요. 네. 아마 계속 불안한 마음이었을 텐데 이 골든키로 와서 사실 포커싱이 잡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타이밍에도 뭐 넬라까지 좀 쓰면서 토커리 선수가 어떻게든 예, 막 버티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죠. 네.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승패는 가려지게 마련이고 결국 실버퐁태훈이 승리를 챙겨갑니다. 럼블러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이번 대회에 다 첫 출전하면서 8강까지 올라왔는데 최종전에서 결국 마무리가 됐고요. 뜨또가또 선수가 POG를 받습니다. 가장 어려울 수 있었다라고 저희가 짚어드렸지만 또 반대로 그걸 극복하면서 오늘 이 위치에 올라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뜨또가또가 정말 오늘의 키포인트. 네, 이 선수가 얼마나 딜을 넣느냐에 따라서 네, 이 선수가 얼마나 덜 괴롭힘을 받느냐에 따라서 승이냐 패냐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질 때도 이길 때도 이 뜨또가또 선수가 이제 화두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조합이었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최종전에서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을 해냄으로써 8강에서 4강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결과적으로 만들어냈죠. 사실 뭐 지금은 뜨또가또 선수가 받았습니다만 근데 서머너가 딜을 넣을 수 있게끔 최대한 서포팅을 해줬던 워로드 베마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풍신초의 타이밍에 무조건 한 번씩 들어가준 아이덴티티 스킬들이 너무나 좋았고요. 그게 거의 다 피닉스로 들어가서 범위들까지 완벽하게 책임을 졌습니다. 네, 그만큼 각을 예쁘게 봤단 얘기죠. 네. 뜨또가또 선수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또가또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이러다 실버퐁태훈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본인들은 어떠십니까? 선수들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저희 팀원들도 전부 다 진짜 떨어지나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요? 언제? 첫 번째 세트 때요? 네, 첫 번째 세트 때 좀 많이 말려가지고 좀 위험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할 때 선수들이 나눈 뭐 어떤 전략적인 변화. 저희가 두 번째 세트에 상대 창수를 많이 무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전략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까? 전략이 끼기어 선수가 스킬트리 바꾸면서 좋은 플레이 보여준 것 같고요. 네. 저도 딜각을 잘 만들어주니까 제가 딜 충분히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기 좋긴 하신 거죠? 좀 지치신 것 같아서. 지쳤어요? 조금 지치네요. 너무 영원히 나간 인터뷰. 약간 경기 자체가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머너를 좀 사용을 하다가 뭐 전략적으로 뭐 바꾼다든지 이거 안 되겠는데 싶어서 서머너를 이제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는데 또가또 선수는 끝까지 서머너로 고집을 해서 서머너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승리를 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약간 좀
비결이 있을까요? 저희 조합이 일단 밸런스가 잘 맞는 조합이라고 생각해서 서머너 계속 밀고 가도 괜찮겠다 생각했고, 근데 이제 4강부터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 다른 네. 왜냐하면 오늘 사실 뜻도가또 선수가 천국과 지옥을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땠나요? 그 퍼스트 팀이랑 할 때 솔직히 플레이가 좋았으면 이길만도 했는데 네. 뭔가 너무 말리면서 서머너의 단점이 너무 많이 나왔고 아르카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아, 그랬군요. 예, 선수 입장에선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4강에 진출했잖아요. 예, 4강에서 이제 오늘 경기를 조금 예, 잘 복귀해서 어떻게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우승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뜻도가또 선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인사도 굉장히 다소곳하게 하고 마무리를 하시네요. 자, 실버 풍태온 A그룹에서 당연히 예, 실버 풍태온이 올라가지 않겠어? 정말 많은 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결국 그래도 예, 결과는 힘들었지만 4강 티켓은 가져갑니다. 그렇죠. 이제 뭐 결과적으로 일단은 뭐 오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예, 그 과정 속에서도 아마 본인들도 약간 본인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 좀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4강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뜻도가또 선수가 다른 픽을 꺼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퍼스트는 오늘 뭐 실버퐁태온과의 대결에서 조합에서의 이점을 충분히 잘 살려줬고요. 그렇습니다. 실버퐁태온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반성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오히려 최종전을 통해 마련이 됐고, 퍼스트와 실버퐁태온 모두 다 오늘 쉬운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4강에 있어서 작전 준비를 내일 걸 또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네. B그룹입니다. 휘두르기 에이징 거부 요훈동 심보넬라 퍼샷 이렇게 네 팀이 바로 내일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정말 기대가 됐지만 내일 워낙 강력하다고 일컬어지는 휘두르기하고 에이징 거부가 1경기부터 만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팀 중에서 만약에 뭐 요운동 팀까지 포함을 해서 예, 어떤 팀이 이제 뭔가 이제 강한 그런 팀이냐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시보넬라 퍼샷 입장에서도 약간 좀 뭔가 주눅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 보면 굉장히 다 잘 싸우고 네. 멋진 그런 경기력들 보여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심보넬라 퍼샷도 결코 끝까지 이제 모른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여러분 2시부터거든요. 내일 처음부터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휘두르기냐 에이징 커브냐 일단 첫 번째 경기를 잡아서 승자전으로 가는 게 최대한 마음이 좀 편할 거예요. 휘두르기는 선수들이 꼽는 최고의 우승 후보, 에이징 커브는 전 시즌 우승팀이고요. 그렇죠. 그 우승을 둘 다 기대할 수 있는 팀의 대전인데 오늘 예측에서 휘두르기가 생각보다 그 표가 적었다라는 평가였다면 네네. 내일 경기에서 증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선수들이 느끼는 것보다 휘두르기는 3댐감 조합 또는 2서포트 조합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꺼내드는 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선수들은 휘두르기에 대한 인정을 많이 했으나 보시는 팬 여러분들은 또 에이징 커브 쪽으로 또 몰표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좀 의미에서 뭐 1위가 현재 이제 에이징 커브 그리고 2위가 요훈동 팀인데 네. 예, 이런 부분에서 그만큼 사실 휘두르기가 선수들이 꼽은 뭔가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데도 표를 못 받을 정도로 좀 뭔가 강한 팀들이 예, 포함된 예, 조란 생각도 들고 예, 이런 부분에서 휘두르기는 사실 이번 시즌에서 보여줘야죠. 그렇죠. 팬분들에게 우리 팀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을 예,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내일 낮 2시부터 펼쳐집니다. 많은 분 들이 특히 B그룹의 이 8강 대결을 많이 기대하셨거든요. 미리 보는 결승전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내일 어떤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4강에 남은 두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pretty girl.